안녕하세요. 써니 토익입니다. 오늘도 시험 보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. 오늘 시험 난이도는 A씨 같은 경우는 파트 2가 지난번 파트 2, 21 시험 파트 2랑 비슷한 난이도고요. 혹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. 파트 1 같은 경우는 무난했고요. 그다음 파트 2 같은 경우는 초반은 아주 되게 무난하게 가다가 20번 때부터는 몇 개, 한 두세 개 정도 중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파트 3는 저네 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가 초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페이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파트 3는 지난번 파트 3보다는 꽤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. 파트 4도 초반이 조금 파트 3랑 마찬가지로 초반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 페이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. 파트 4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래픽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. 거기에서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100번 문제고요. 파트 5는 무난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파트 5 페이지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워할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그 엔트리 정답을 학생들이 많이 좀 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부사 어휘로서는 Swiftly라고 하는 부사가 처음 나왔고요. 그리고 함정 문제로서는 Facility 같은 경우는 또 급하게 정답을 고르면은 다른 보기를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트 5는 무난했고요. 이번 개인적으로는 RC에서 5, 6, 7 중에서는 6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. 고득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7보다는 6에서 한두 개 정도는 더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6가 늘 그렇지만은 이번에 6도 쉽지는 않았습니다. 특히 문장 고르는 거한 문제 정도가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7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싱글에서 아티클이 많이 나왔습니다. 아티클이 한 4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특징적인 것은 첫 번째 지문부터 아티클이 나오기 시작했고요. 전체적인 난이도는 싱글은 무난했고요. 그다음에 더블도 무난한 편이었습니다. 더블 같은 경우는 지문이 좀 짧게 나오고 그다음에 질문을 그렇게 꼬진 않았습니다. 트리플이 좀 피로감을 주었습니다. 특히 첫 번째랑 두 번째 트리플이 읽는데 피로감을 좀 줬던 부분입니다. 하지만 평상시 파트 7 문제 푸는데 그래도 선택 보기가 그렇게 혼동을 주는 보기, 문장 구조로서 혼동을 주는 보기가 많지 않아서 읽는데 피로감을 주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은 평상시보다는 좀더 빨리 풀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7이 전체적으로는 어렵진 않았다. 외관상으로는 그 아티클이 많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은 싱글에서는 질문 자체가 그렇게 꼬는 문제는 많지는 않았고요. 더블하고 트리플에서 더블은 좀 무난하게 넘어간 편이고, 그다음에 트리플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나와서 학생들이 문제 푸는데 좀 피로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웹페이지 관련된 주정사항이라든지, 그다음에 이제 특정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보였고요. 동의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.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왔고요. 문장 집어넣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. 자, 이상으로 8월 마지막 시험 후기 총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시험 보신 분 고생 많았고요. 인터넷상의 후기 내용을 보시고 잘 복기하시고요. 추후 댓글로 정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